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오늘은 김포시 장기동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기동 한강 센트럴자의 아파트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장기동 한강 센트럴자의 1단지의 세대수는 무려 3,481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단지는 598세대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죠. 2017년 1월 입주를 시작해서 벌써 7년 차가 다 돼가는 준신축급 아파트예요.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은 2017년 입주 당시 3억 중반에 거래되고 이후 2018년 4억까지 오르죠. 하지만 다시 2019년 3억대로 떨어졌다가 2020년 하반기에 6억까지 치솟죠. 2021년 최고가는 7억대까지 오릅니다. 입주 당시 2019년 가격 대비 무려 2배 이상 오르는 기염을 단 2년 만에 토하죠. 이 상승기 때 수백 명이 이 아파트를 구매합니다. 5억, 6억, 7억대 구매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장기동 노비 역시 이렇게 급상승 시기에 아파트를 구매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2021년 봄 무려 7억 원에 가까운 가격인 6억 9,400만 원의 아파트를 구매하죠.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상승에 베팅을 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팅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고 2023년에는 4억 2천만 원까지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장기동 노비도 결국에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7억 가까운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아파트 시세가 4억과 5억을 넘나드는 것을 보며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수익 실현은 아니지만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결국 2023년 봄 5억 1,800만 원에 아파트를 매도합니다. 1억 7,600만 원의 순손실을 입은 거죠. 세금 등을 제하고 은행 이자 등을 뺀다면 거의 2억 이상 손해를 입고 겨우 한강 센트럴자의 1단지를 떠났습니다. 7억으로 10억을 바라보면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강수를 두었지만 결국은 5억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2억 수준의 손실을 입고 정리한 거죠. 문제는 장기동 노비와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수백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져서 2019년 가격까지 가게 된다면 대부분 2020년, 2021년, 2022년 이 3년간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은 최소 1억에서 최대 3억 이상이 손해를 입게 됩니다. 김포노비도 있습니다. 2022년 6월 22일 아파트 가격이 7억대에서 6억대로 떨어지자 6억 4,200만 원의 아파트를 구매하죠. 아마 다시 7억대로 복구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구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6억대까지 떨어진 아파트 가격은 다시 5억대로 떨어졌고 2023년 4억대로 떨어집니다. 이때 김포노비는 결심을 합니다. 차라리 아파트를 4억대에 파느니 4억대에 자식에게 주겠다는 결심이려 결국 2023년 3월 4억 1천만 원에 직거래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구매한 6억 4,200만 원 대비해서 무려 2억 3,200만 원 저렴한 가격에 직거래로 아파트를 팔죠. 거의 아파트 구매 가격이 3분의 1을 손해보고 정리합니다. 4억 1천만 원이라는 가격에 구매한 자식들만 이익인 거래네요. 현재 이 아파트에서는 이런 거래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6억 3,500만 원에 아파트를 구매한 집주인은 3억 9천만 원의 전세를 주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2023년 3월 5억 1천만 원에 1억 2,500만 원 손해를 보고 아파트를 팔아버립니다. 2년 이상 아파트를 들고 있었지만 7억 넘을 때 아파트를 정리하지 못하고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다가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멘붕인 상태에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아파트를 정리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지금 2023년 6월 현재 가격인 4억 8천만 원대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지금 시간만 보고 있죠. 지금 팔아야 되나? 4억대인데 5억 넘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집주인들이 지금 많죠. 1억 손해보고 팔까? 2억 손해인데 팔아야 하나? 3억 손해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집주인들의 고민이 결심으로 바뀌면
엄청난 매물들이 쏟아지겠죠. 10억 표일 줄 알고 6억, 7억에 산 집주인들. 이들이 앞으로 5억, 4억대의 아파트를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차라리 한꺼번에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요? 뭐, 그냥 저의 가벼운 생각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